시작한 거예요? 응, 해서. 안 들어오세요. 오셨군. 오셨군. 너 모니터링 하는 거 없나? 아이패드. 아, 그냥 오늘 이걸로. 안녕하세요. 들어오시고. 저 시력이 안 좋아서 댓글이 안 보여. 나도 그 정도까지 시력이 좋진 않지. 뭐라 해도 모르겠어. 자, 아무튼 네, 일단 아니었어. 오늘 저렇게 저희가 이렇게 왔는데요. 사실 저희가 뭐가 달걀 같지. 저희가 팬미팅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네. 팬미팅 후기 얘기도 해보고 또 토크를 해보려고 왔어요. 맞아요. 맞습니다. 또 진짜 살짝 삭힌 달걀 같다. 땅속에 한 4개월, 5개월 동안 삭힌 것 같아. 색깔이. 진짜. 아, 미치겠다. 진짜. 아무튼 댓글 보인 사람 빨리 읽어주세요. 하트는 보여. 나머지 모르겠어. 아니면 일단 팬미팅 얘기를 저희끼리 해볼까요?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. 응? 응? 우리가 이런 모습. 네, 어쨌든 또 스포를. 왜? 아, 스포는 아니지. 스포는 아니지. 다 아시잖아. 어쨌든 우리가 아, 몰라. 며칠 전이지? 아니, 이틀 전? 그저께. 이틀 전. 이틀 전에 저희가 엔커넥트 컴패니언을 했는데요. 일단 전날에는 되게 객 속에 엔지롬도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치, 그치. 많이 떨리긴 했는데 나중에 갈수록 되게 재밌어지고 엔지롬분들이랑 아이콘택트도 하고 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맞아요. 또 300명이었다가 갑자기 1000명으로 늘었던 게 완전 확실히 체감이 되게 많이 컸었고 또 엔진분들 또 깜짝 이벤트도 해주시고 네, 그게 진짜 그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네, 되게 감동을 많이 먹었습니다. 정말 펑펑 울었죠. 그러니까요. 진짜 울 줄 몰랐는데 그렇게 많이 울어서 저도 좀 깜짝 놀랐었어요. 되게 나도 울 줄 몰랐어. 어쩌다 보니? 그러니까 진짜 어쩌다 보니? 어쩌다 보니? 야, 저도 형이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우는 거 다 알고 있었어. 아니 사실 저번에 팬미팅 했었을 때도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. 선우 형만 울었었잖아요 그때. 제가 끝나고도 진짜 많이 울었어가지고 전날. 전날. 어, 맞아. 전날. 않았는데, 아니, 맞아. 얘가 전날. 좀 독보적으로 많이 울었지. 좀 많이 울었어요 제가. 많이 울었어요 제가. 그래가지고 이번에 팬미팅 할 때는 무조건 울지 않아야겠다. 좀 뭔가 더 일단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진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아무튼 네,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. 근데 어떻게 뭐 저희 몰래 그렇게 막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게. 그러니까요. 제 회사 뭐... 분들도 얘기를 1도 안 해주시고 뭐 그런 건가? 그 서프라이즈는 원래 그런 거죠. 아니, 미리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. 그렇긴 한데 이렇게 막 서로 그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보통 그게 있대. 나도 뭘 몰랐는데 가끔가다 회사가 공지를 이버스 공지를 막 아티스트 제외 공지 막 이런 걸 그런 거 올리는데 나도 몇 개 가다 봤는데 뭐 이런 걸 왜 굳이 하지라는 생각이 했었는데 내가 그래서 그런 거 한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위버스 부계정 하나씩 봐야 될 것 같아. 그래가지고 그래서 위에 좀 공지 좀 봐야 될 것 같아.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하니까 맞아. 진짜 못 따라가. 네.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. 되게 이틀이 훅 하고 지나갔다. 근데 되게 전날 뭔가가 대기하고 있을 때 있잖아. 그 뒤에서 LED 대기하고 있을 때. 맞아요. 그때 눈 깜빡이고 나니까 그 다음날 거기 똑같은 장소에 있었어. 똑같이 있었어. 진짜로. 맞아, 맞아, 맞아. 진짜 준비도 근데 진짜 열심히 하고 저희가 진짜 라이브 연습도 진짜 많이 하고 새로운 안무도 좀 배우고 그랬어가지고
반장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잘 맞춰서 다행이야. 새로운 분이 많아서 고생 많이 했었지. 외우는데 지금 외우는데 좀 많이 힘들었지. 원래 안무가 없었던 곡에다가 안무를 이렇게 입혀가지고 하니까 더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. 팬미팅 일단 객석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생각보다 진짜. 완전 거의 2000도였어요. 거의 한 여기 거리 정도. 여기 거리 정도. 끝에 서면? 네. 진짜 그 정도. 그 오른쪽 왼쪽 막 끝에 서면 굉장히 좋았어요. 맞아요. 한 분 한 분 진짜 너무 잘 보였어. 그니까 너무 잘 보였어. 진짜 뭔가 콘서트 하는 느낌 되게 많이 들었고. 나중에 가면 더 큰 공연장 가겠지. 그런 무대가 너무 서고 싶었어요. 확실히 이런 음방 무대랑은 진짜 다른 그런 느낌. 맞아. 너무 좋았어요. 진짜 엔진봉 있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. 첫날이랑 둘째 날 차이가 너무 심했지. 그렇지. 좀 확실히. 진짜 있다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비어 보이는 거예요. 맞아. 뭔가 되게 멍하니. 네. 진짜. 약간 평소에 더러운 느낌 뭔지 알지? 맞아. 약간 첫날에는 약간 느대가뜨 힘들고 또 되게 좀 안 힘들 그런 체감이 있었잖아요. 맞아. 근데 이 둘째 날이 되니까 너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.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어. 진짜 확실히 팬분들의 중요성 진짜 중요성. 네. 국내에서도 조금씩 괜찮아지고 뭐 예전에는 두 칸씩 뛰었는데 한 칸 줄이고 다음에는 이제 칸 줄이는 것도 최대한 줄이고 뭔가 해외로도 갈 수 있으면 좋겠네. 해외 내년에는 갈 수 있겠죠.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여기저기 갔다가 왔다가 하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.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? 외국어 대본이 점점 늘어난다. 아 그렇겠네. 근데 대본을 거의 안 해. 대본을 외우는 게 어려워 일단. 그리고 외우는 거랑 그리고 막상 현장 가면은 대본 거의 안 해. 맞아요. 그렇긴 해요. 애드립으로 절반 이상이야. 애드립으로 해가지고 첫날에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. 완전 딜레이 됐어. 딜레이 돼가지고. 맞아요. 그만큼 재미있었던 거죠. 대본 연습도 진짜 많이 했는데. 맞아. 밖에서 막 부모님 기다리시는 엔진 분들은 거의 살짝 그런 어린 엔진 분들은 거의 있었나? 있지 않았을까?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어딘가 계셨을 거 아니야? 계시긴 계셨어. 뒤쪽은 아예 안 보였어. 저 맞아. 조명 때문에 안 보였어. 근데 어쨌든 그래서 되게 뭐라 해야 되지? 되게 부모님들이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재밌었습니다. 뭔가 되게 여운이 남아. 뭔가가 진짜. 그때 뭔가 되게 그만큼 신나고 뭔가 재밌게 논 만큼 끝나고 나면 되게 뭔가 맞아. 이런 느낌. 그게 너무 맞아. 맞아. 되게 재밌어요. 그 멍한 느낌이 꽤 오래 가. 살짝 그냥 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멍 때리게 돼. 너무 울었잖아 그때. 그래서 울고 끝나자마자 울고. 뭔가 이렇게 그냥 끝나자마자 피곤해. 다들 의자 앉아가지고 무슨 나갔어. 진짜. 살짝 근처에서 누가 뭐라고 말 시켜도 그냥 동작도 없고 사실 동상처럼 다들 굳어서 네 맞아요. 그러면서 눈이 무거웠어. 맞아.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때는 오늘 좀 역대급인데 괜찮아. 그럴 수 있어. 너무 야, 계란 그런, 같은데 그런 날도 있어. 아 그리고 너 우는 거 보고 나도 울었어. 아, 근데 엔진 분들도 많이 우신 거 같더라고. 아, 그래요? 하긴 울 수밖에 없네. 구조긴 했어. 아 그리고 요즘 또 취미 생활이. 지금 들고 있는 거 뭐예요? 그거 들고 있는 거 뭐예요? 아 요즘 최 차세대 이제 차세대 최고 유행. 네 이제 요즘 제가 다시 이제 이걸 시작하고 있습니다. 저도요. 근데 이게 되게 아 참고로 이거
된다. 어디가도 잊어버리진 않을 거 아니야. 그러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다 뭐 음방 대기실 같은 데 놓고 오면 아 존나 해가지고 저 그 뒤에 NIF 스티커 붙여 있는 거 누가 봐도 NIF 멤버 줄 알겠다. 누가 봐도 멤버 중 하나라는 걸 알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돌려주기도 쉬울 거 아니야. 딱 그런 있고 요즘은 맞아요. 요즘은 선우 형이랑 제이 형이 지금 하고 있어요. 포켓몬 이거 굳이 무슨 아,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손바닥 뒤에 있어 괜찮아. 잘 보이지? 잘 벌려. 아무튼 이게 아, 그 다이아 다이아몬드. 어, 네. 그 뭐냐 부다샤펄. 맞아요. 부다샤펄의 그 다이아. 저도 다이얼 샀고 이게 또 나 때는 말이야. 나 때는 말이야. 아니 그 이런 것도 아니잖아. 이런 것도 없었어. 나 때는 사실 이게 초등학교 때 접이식으로 그 초창기 3DS랑 그, 아니 3DS 나오기 전에 3DS? 그냥 DS. 어쩌면 DS 했었어. 그냥 와, 닌텐도 DS 그 똑딱이 몇 번 하면은 그 달아가지고 딱딱 소리도 안 나는 그 와. 가운데 카메라 있잖아. 뭐 카메라인가 약간 카메라 아니 카메라 2DS 부터 가 나왔을 걸. 근데 완전 그 초창기. 야 아, 그때 옛날. 저 초록색 손. 난 파란색. 그때 아 내가 맨날 식당 가서 그거 하면서 막 질 때마다 막 화내면서 막 이렇게 해야 한다고 엄마한테 맨날 혼났던 그걸 그때 이제 거의 게임계를 집어 삼키던 그런 게임. 거의 그냥 전 국민 중에서 모르는 사람 있으면 그거는 문제 있는 정도로 이제 그 동시대 나이 때는 거의. 전국을 집어삼키던 닌텐도 진짜 많이 했어. 전 세계 집어삼키던 게임이었지. 근데 그게 이번에 리메이크돼서 추억을 샀습니다. 제가 진짜 그때 막 이어 포켓몬스터랑 막 커비랑 막 커비도 많이 했었지. 근데 진짜 그 뭐냐 이거 전에 그냥 다이아몬드랑 저 마리오 했었는데 펄 마리오도 있었어. 맞아. 그냥 4세대 다이아몬드 펄이 진짜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 있으면 말이 안 통할 정도였어. 그 당시 초등학교 때. 그때 진짜 너무 좋았었는데. 그래서 이게 리메이크 버전으로 다시 나온 거다. 맞아. 네. 그래가지고 그래서 옛날 추억을 네, 많이 맞아. 이제 추억을 사는 거지. 저는 게임을 산 게 아닙니다. 추억을 샀습니다. 산 거지. 진짜 말 잘한다. 네. 아, 근데 진짜 재밌어요. 해보니까. 진짜 재밌어요. 네, 진짜. 막 어릴 적 생각이 막 무신 들어. 막 맨날 짜장면 집에서 밥 안 먹고 이거 한다고 엄마한테 혼났던 그 기억이 무시무시 생각나면서 진짜. 야, 저는 일도 몰라요. 포켓몬을 본 적도 없고 게임 한 적이 없어 진짜. 너가 벌써 그 세대냐? 네? 너 나이가 너 나이 그 정도 그 정도야? 어. 너 나 몇 살 차이 나지? 세 살 차이인가? 3살. 세 살이면은 골. 그럴 수도 있어. 다이아몬드 아닌가? 그래도 포켓몬 마리오 세대. 아 그럴 수도 있겠다. 야 한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후로는 솔직히 포켓몬 인기가 좀 떨어졌어. 하긴. 그리고 애니메. 저 드래곤볼 세대였어. 애니메이션. 응, 애니메이션. 드래곤볼. 우리 아빠 세대. 그건 우리 아빠 세대인데. 진짜 뭐 처음부터 거의 최근 것까지 다. 요즘 되게 그래서 한 명씩 꼬시고 있습니다 팀에서 같이 하자고. 아마 제이크 형도 이제 시작할 거. 맞죠. 시작했다 그래. 아 저는 제이크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. 제이크가 이제 그 뭐냐 원래 집에다가 그냥 스위치 안 해가지고 갖다 놨는데. 다시 가 제가 저랑 선우가 이제 시작하니까 제가 계속 꼬시거든요. 그래서 다시 가져왔어요. 그거 사가지고 하려고. 이승 형도 꼬시고 있고 이제 다 같이 이제 맨날 야야야 하면서 너 어디야 하면서 겁나 그러고 있을 때가 빨리 기대가 되는군요. 요즘 최고 좀 한 명 하면 다 하는 것 같아요. 맞아. 요즘 최고 살짝 NF 유행. 만약에 진짜 만약인데 근데 자고 있는 동안 제가 그 하지 마 데이터를 다 초기로 다 해버리면 어떡할까요? 저 아예 데이터를 삭제하면 어떤 기분일까요? 어, 몰라. 너 뇌를 삭제할게. 아 근데 저 할지 말지 좀 고민되는데. 근데 진짜 재밌어. 희승이 형도 거의 있으면 할 것 같은데. 하면 재밌긴 해 진짜. 스위치 없는 사람이 이제 정원이 형이랑 희승이 형밖에 없는. 아, 희진 있지. 성훈이. 아, 그렇네. 아, 맞다. 맞다. 성훈이 형이랑 정훈이. 다 사서 그렇네. 다 진짜 다 거의 다 있다. 다 있구나. 맞아. 새로운 거 안 사요. 솔직히 요즘 나오는 거. 요즘 나오는 게임들 그냥 다 별로였다가 딱 이거 하나 나오니까 이제 갑자기 흥미가 생겼어. 진짜. 최고지.
추억이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. 뭐 어쨌든 네, 그 팬미팅 너무 재밌었어요. TMI 맞아요. 또? 너무 재밌었어. 오늘 몇 시에 잘 거예요? 오늘? 네. 몰라. 게임 좀 하다가 늦게 잘 거고 같네요. 그러면. 현도 할 거죠. 난 오늘 12시 지나면. 아, 저는 당구 할 거예요. 당구. 포켓볼. 탁구도 하고 피파도 하고. 일단 아마 늦게 잘 것 같아 오늘. 맞아요. 늦게 자야 될 것 같아 왠지. 왠지. 왠지 늦게 자야 돼. 왠지 늦게 자야 될 것 같아. 그니까요. 늦게 안 자면 안 될 것 같은데. 엔진도 늦게 자보는 걸 추천드릴게요. 네. 네. 왜냐면 아, 오늘 가끔은 자... 이렇게 늦게 자는 날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. 가끔 맞아, 그런 맞아. 날들이 있어요. 가끔 이참에 뭐 게임도 하고 네. 뭐 너튜브도 보고 뭐 힐링하고 뭐 힐링도 좀 하다가 이렇게 읽고. 자면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. 네, 필요하죠. 내가 봤을 때 그게 오늘이야. 저도 그런 거 같아. 오늘 금요일인가? 아니 오늘은 월요일. 월요일. 야, 불타는 월요일. 월요일이지만 오늘만큼은 늦게 자자. 아, 불월. 오늘부터 학교 시작했죠? 아닌가? 온라인인가 요즘? 아, 온라인인가? 요즘 뭐 학교만 다 하지. 아휴. 아 근데 곧 졸업이에요 형 저희. 어우 와 이제 학교 안 가도 돼. 너무 동갑. 좋아. 동갑인데. 너무 좋아. 우리 같은 반이잖아. 드디어, 아, 그러니까. 드디어 같은 방이네. 드디어 같은 반 친구야. 어, 친구네. 이제 반말해도 돼요. 아이 그 정도까지 안 돼. 말장난 하지 말고. 어쨌든 와 드디어 졸업이다. 그니까 진짜 믿기지가. 1년 늦게 졸업하는 것보다 진짜 믿기지가. 난 내가 여태까지 졸업을 못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. 전 성인이 되는 게 믿기지가 않아 지금. 성인? 진짜? 어 형이? 응. 아닌 것 같은데. 나도 안 믿겨 사실. 아 형이 성인들 뭔가 아 너무 저랑 정원이 형만 난 약간 그러니까 좀 미안하긴 해. 난 근데 난 너네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어른이 돼가는 그 느낌이 나는 왠지 좀 징그러. 그 과정을 다 보는 거잖아. 그게 너무 징그러. 진짜. 된 지 얼마 안 니키 성인 되면 진짜 니키 성인 되면 진짜 뭔가 좀 그냥 좀 뿌듯할 것 같아 솔직히. 아니, 뿌듯하면서도 뭔가가 키는 그냥... 엄청 컸고 얼굴도 뭔가가 되게 성숙해지고 진짜. 그런 거 보면 좀 솔직히 좀 징그러울 것 왜 아니 뭔가 뿌듯하잖아요 뭔가 그런... 성장을 보 그러니까 보는 거잖아 뭔가 지켜보는 거 내가 서, 내가 어 형도 우리, 성인이 된 지 얼마 우리, 안 됐어요 우리 그렇긴 해 연습생 때 어 연습생 때 그랬어. 어 희승 형이 성인 된 거 보고 다들 그냥 막 동생들이 와 형 벌써 성인이에요? 왜 이렇게 징그럽고 하면서 아, 징글징글하다 하면서 막 되게 어른이 돼간다는 게 같이 옆에서 맨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되게 느낌이 오네. 뭔가 되게 좀 어색한 느낌? 구별이 안 될 것 같아. 이제 막내즈에서 떠나는 거예요. 아 이게 그러니까 졸업. 좀 애매하긴 해. 졸업. 졸업. 또 막내즈인데 또 한 명 성인이. 그게 좀 애매한 거 그러면 현도 그거 그쪽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맏형지? 맏형? 또 내가 맏형 라인은 또 아니지 그 중간 진짜 라인. 딱 중간 모다 대용 거의 딱 보도야 내가 아마 제 나이가 딱 평균 그걸걸요? 응. 몇 살이에요? 19 어리네 너 17에다가 희승이 형 21살이니까 딱 그 중간 근데 02년생이 3명이나 있어서 평균 꽤 높을 거야. 우리 팀 너무 높을까? 나이가 젊은 거 아닌가? 근데 진짜 엄청, 어, 나이 어린 편이지. 야 너는 7년 지나도 22살인가? 23살? 진짜? 한국 나이로 야 와. 진짜 어마무시한 장점을 가진 아우 괴물이구만 진짜 아직 미래가 창창하다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, 몇 살 차이 안 나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부러워요. 어. 아니 빨리 성인이 되고 싶은데 저는 4년이나 나도, 나도 내 옛날엔 그런 마음이었는데 야 이게 모두가 궁금하는 게 이게 막상 모두가 하니까. 그랬다? 야 모두가 전국 아니,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빨리 성인 되고 싶다 그렇게 했을 거야. 그런데 거의 대부분 한 내가 근처에서 봐온 사람 80%는 성인 되고 나서 아 미성년 때가 좋았는데 그나마 어릴 때가 나왔다. 어
이런 생각을 해. 전국 모든 사람들도 이거 다 공감할 걸. 성인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. 난 한 달을 앞둔 입장으로서 지금 말하자면 생각보다 너무 좀 어린 게다. 생각보다 아쉬워. 나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. 그거 나중에 되고 나서 몇 달 지나면 더 그게 있다고 한다. 이제 한 단계 이렇게 당. 그러면은 이렇게 가야 돼. 뭔가 아쉬워. 20 되는 것도 되게 무서운데 30이 되는 건 얼마나 무슨 소리? 또 30 아직 되고 멀었어. 40에다가 또 50 예스 예스 그건 그때가 생각하는 거게 그때가 생각하는 거게 TMI가 많은 거 너무 많은데 우리는 아직 활동이 너무 남았는데 아 빨리 성인 되고 싶네 진짜로. 이제 남은 게 시상식인가? 이제 얼마 안 남았지? 시상식 시즌으로 이제 들어갔죠. 아 벌써 시상식이다. 그리고 또 곧 있으면 또 11월 30일 저희 딱 데뷔한 지금 며칠이지? 야 오늘이 22 아 얼마 안 남았다. 한 8일 진짜. 일주일 정도 남았네. 와우 일주일 진짜 선정릉에서 연습했던 게 생각나네. 예전에 연습했던 게 생각나네. 그러게요. 습관을 중요했어. 아 네. 아니, 네. 저 예전 연습실이었어. 완전 예전. 네. 너무 예전. 너무 연습했는데. 너무 예전. 이제 아마 없어졌을걸요. 맞아. 이제 맞아요. 바꿨다고 들었어. 맞아. 바뀌었다. 없어졌다. 이제 완전히 없어져서 우리가 없는 거. 맞아. 거의 살짝 탈피하듯이. 이런 거 한다. 아 진짜. 트러블 메이커. 아 그냥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냥 옛날 생각이 났다 이거예요. 아 근데 오늘 늦게 잘 거죠? 아 무조건 늦게 자야지. 아, 그러면은 당구 해도 되는 거죠? 설이 시끄럽지 않죠? 나 배구도 할 거야. 나 오늘 디아루가 잡을 때까지 앉아. 앉아. 그럼 일주일간 못 잘 수도 있어 그럼. 디아루가 잡을 때까지 나 앉아. 아. 달걀 손. 오늘 좀. 오늘 좀 아일랜드인데? 그냥 당구공 같은데? 오늘 아일랜드처럼 여기에다가 1번 써놓고 싶어. 아일랜드 여기, 여기다 아일랜드. 8번 써놓고 싶어. 아일랜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? 아일랜드래 이렇게. 아니면 나 가운데 써봐. 가운데 아일랜드 이거 나중에 합성차에 올려주세요. 미쳤다. 여기만 비교차에 올려주세요. 주황색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선호 얼굴 주황색으로 바꿔주고 제가 머리통이 작아요. 진짜 머리통은 작아. 큰 거 아니에요? 아니, 작은 거야 이 정도면. 야, 딱 동그래가지고 딱 머리가 달걀형이어서 올드 레전드인데? 와 나 이거 나중에 못 보겠다. 1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딱 아일랜드 코스프레. 맞아요. 아일랜드 코스프레. 예, 아일랜드 미치겠네. 자 오늘 좀 늦게 잡시다. 그쵸? 이렇게 자고 이런 날 있어도 되는 거야. 피바 희생 이길 때까지 할 거야. 넌 몇 년간 못 잘 수도 있어. 아니 아니 이제 좀 늘었다니까. PSG 겁나 세가지고. 와 PSG가 진짜 세요 요즘. 요즘 요즘 제일 핫한 계란 맛있게 생겼다고요? 라면 위에 올려놓으면 딱 좋을 것 같아. 라면? 라면 위에 딱 이제 똑. 자 그러면은 질문 타임. 오케이. 한 세 개 정도 하고. 오케이 댓글. 캡처 타임 하고. 좋습니다. 우리는 이거 끝나고 안무 연습 있잖아요. 맞아요. 한 번씩 좀 씻어야 되나? 이제 축구 시간이 시작한다. 축구가 안 챙겨왔다. 어떻게? 하루 정도.
활강공밖에 없는데. 아니 원래 동물의 숲. 원래 동물의 숲? 원래 연습실에 공이 한 네다섯 개 있지 않았어요? 다 잃어버렸어? 아니 바람이 없는 게 두 개 있고 정구 하나 있고 로비 공 두 개 있고. 그런데 로비 공. 아. 어 잠깐만. 아 맞다. 폴라로이드 러브 얘기 많네. 노래 어떠셨어요? 생각해봐. 저희 미공개. 미공개. 그거 아직 그 음원 안 나왔다고 그러던데. 그렇죠. 당연히 안 나왔죠. 아마 저희 다음 네, 나올 거예요. 그때 아닌가?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. 저 자세한 건 잘 몰라가지고. 이벤트형이니까. 저 오늘 말 안 하고 있을게요. 네, 어쨌든 그리고 이제 스포일러 중에 바뀌었네. 그니까 미안하다. 근데 저... 오늘 말한 것 중에 되게 많이 아니 많이... 저는 일단 스포를 할 때 아무도 모르게 하거든요. 다 너무, 너무 알게 나지. 또 많이 돌려보시겠구만. 이거 스포인 줄도 몰라요. 하긴 저희도 알지. 저희도 모르니까. 그냥 막 뱉는 거라서. 아닐 수도 있어. 어 캡처 타임 해달라고. 어 캡처 타임 갑시다. 캡처 타임. 오케이. 근데 그럼 캡처 타임은 새 텀블러 샀어요. 야 그거 언제 꽤 오래 된 샀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쓴 거야. 아 진짜 샀는데 처음 쓰는 거야. 아 진짜 많이 본 거 같은데. 산 건 됐어. 근데 아. 쓰는 건 처음이야. 그런 느낌? 오케이. 캡처 타임. 아 이거 들고 간다고요? TMI. 하나 둘 셋. 아일랜드 만들어줄까? 그럴까? 이러고 있어야겠다. 아니 그건 아일랜드 아니에요. 그냥 가만히 있어. 야 이거 짤 돌아다니고 생각하니까 너무 웃겨. 괜찮아. 내 짤 아니야 어차피. 그럼 됐어. 제 얼굴을 가렸어. 이버스에 막 돌아다니는 거 해주세요. 네 여러분 지금부터 이벤트를 시작합니다. 선우 박제 이벤트. 그냥 위버스에다가 제가 혹시라도 이게 돌아다닐 때 제가 보면은 바로 댓글 하나 달게요. 네 위버스 아니 선우가 댓글 하나 달 수 있는 기회 위버스에다가 열심히 박제 주세요. 가장 웃긴 사진에게 댓글을 달아드립니다. 오 좋아 좋아. 오 진짜 제가 꼭 달게요. 가장 웃기고 재밌고 저희를 빵 터지게 하는 사진한테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. 네. 오늘 12시 전까지. 오늘 12시 아니야, 전까지. 아니야. 오늘 이거 끝나고 30분 안에. 아 그럴까? 여러분 지금 빨리 포토 그 뭐냐 그 제가 포토샵을 꺼내시고요. 네 지금 열심히 달려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손재주 기대하고 있을게요. 어 기대된다. 네.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네. 우리가 말하고 싶었던 게 팬미팅 너무 잘 마무리했고 맞아요. 일단 너무 엔지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. 아 진짜 맞아 이겁니다. 그리고 왠지 오늘은 좀 늦게 잤으면 좋겠다. 왠지. 네. 오늘 도감 103, 150번까지 다 모을 때까지는 안 잤거든. 네. 마무리 인사 해볼까요? 오케이. 그럼 지금까지 NF였습니다. 안녕. 오늘 늦게 자요 꼭. 아일랜드 그거 까먹지 마시고. 맞아. 안녕. 여러분 포켓몬 하세요. 포켓몬. 포켓몬.